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일어나자 찬송과 구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빛되어 살아 하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홀로 받아주시며 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미스바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소서. 이 모인 자들로 주의 성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성령과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 다 주를 기리고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 교동본 17번입니다. 시편 2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전케 하신 주 나로 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고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 씻어주시네.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곧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죄 인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적어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돌아가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인생은 주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께로 나아가지 않는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어느 인생에게 소망이 있느냐? 주께로 나아가는 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온전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주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예수 잘 믿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성경 읽고 그 말씀을 따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더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주께 나와 싸우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순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쓰시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성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사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라. 아멘. 하나님,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쓴 회개시를 읽었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꼭 기도했던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합니다. 주여,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성경 읽고
나홀로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위기 시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매일 성경을 읽고 매년 성경 일동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서속히 코로나를 종결시켜주시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석훈 목사님, 선낭 목사님, 캄퐁동 현지인 목사님들을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경 학문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접근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막아주옵소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윤희성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 명철 총명을 주시고 학업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윤성규 목사님에게 오력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경 풀어 설명할 때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집중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명하는 이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과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한선영 집사 생일 감사함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구원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읽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 믿음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믿음의 비밀, 종교인들이 모르는 언약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완전히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구조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삶이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전과 장학헌금과 목적을 따라 주님 앞에 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손길들대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그 기도 제목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선령 집사가 생일을 맞이해서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 주시고 또 교회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선령 집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그가 운영하는 회사 아사에도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직원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분야의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은택도 교회에 예배 영상을 올리고 또 그 올린 영상을 따라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진실한 마음으로만 예배하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어디든지 예배하는 중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2층에서 조금 늦게 와서 2층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늦게 왔지만 본당에는 못 들어왔지만 또 2층에서 큰 은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당에 못 들어오고 2층에 올라가신 분들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줌으로 성경읽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어제 예비 모임을 가졌는데요. 제가 어제 참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은택도 교회 나홀로 예배와 성경읽기를 통해서 자신이 살아남았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너무나 감사했고 또 멀리 계시는 한 분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성경읽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서 잘 이기고 있다고 그렇게 또 포럼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것이 누군가에는 큰 은혜가 또 큰 힘이 되고 응답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어제 줌으로 예비 모임을 하면서 느꼈던 그러한 축복들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또 우리 은택도 교회를 통해서 제공되는 나홀로 예배 꼭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라고 10분이면 됩니다. 그죠? 그 정도 시간을 못 내면 안 되죠. 특별히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올리는 예배 영상입니다. 또 성경 읽기도 함께 꼭 참여해서 여러분이 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노력해야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제공해 주어도 여러분이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방향 맞추어서 여러분을 살리는 일에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기도에도 여러분 계속 참여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교회 와서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까? 언제 결혼식이? 네.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김문자 권사님 따님 주 은지가 결혼을 합니다. 좀 공주서 멀리 사기 때문에 또 뭐 예배 저 결혼식 참여 인원이 아마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례를 갔더니 전에 한번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마스크 쓰고 주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는 우리 계좌번호 나와 있으니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또 10분 쉬고 오후 예배를 막바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현정아 성도님. 우리 은택도 교회에서 늘 성경 읽고 또 우리 교회 그동안 예배를 오랫동안 방송으로 드리다가 이번에 결단해서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다. 한번 집은 서울이고요.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취미는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네요. 테니스 선수 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되는데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한테 많이 배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주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 좋아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 어디서 왔느냐 막 물어보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일절 물어보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혼자 그런 비밀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관심 안 가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제가 가르쳤어요. 인사만 하고 일절 말하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을 알고 혼자 성경 읽고 지금처럼 예배 성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한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하면서 이제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양에 대한 비유를 하고 난 뒤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시 말해서 악한 부자다. 그저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잔치를 베푼 악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나단이 지적을 하니까 13절을 보세요. 다윗이 나단의 지적을 받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회개했을 때 나단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또 설교 내용은 나홀로 예배 때 전한 말씀을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들었던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듣는 말씀처럼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그때 깨닫지 못했던 메시지가 다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한시라도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긴장, 하나님 앞에서의 긴장은 절대로 풀면 안 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죽을 고생을 했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도망다녔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신하로 살았습니다. 언제나 숨을 곳을 찾아야 했고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평탄한 길을 걸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시켰고요. 또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과의 전쟁에서도 다윗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람에 수비대를 두고 조공을 받을 정도로 다윗의 영역은 크게 넓혀 나갔죠.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왕은 없었고 이런 축복을 받은 때도 없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누구를? 다윗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이 축복이 언제 뒤에 나타나냐면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과 다윗, 이 언약을 체결한 후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계속 이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상 살면서 참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직장 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고 신뢰를 범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불신자들은 사람과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전부 답니다. 오직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와 같이 아침에 테니스를 치는 분 가운데 대기업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퇴직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기업이 아마 우리나라 뭐 기업들이 대부분 그럴 것이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친인척 중심으로 이렇게 임원진들이 쫙 이렇게 짜여져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농촌 출신이고 또 열심히 일해서 본부장까지 상무까지 올라갔지만 그 이상은 더 오래 버티기가 힘들었다. 왜 힘들었냐? 다 친인척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퇴직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유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하고도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뭐 자기의 많은 것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가끔씩 이제 언택트 교회에서 뭐 이 메시지도 듣고 그러는가 봐요.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참 사람과의 관계에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대기업에 이제 직장생활 해보니까 한계가 있더라. 그럼 제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이것을 모르고 산다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일수록 사람과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래서 불신자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전부 다고 신자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내 삶이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내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자들이 언제 행복하다라고 말할까요? 성도들이 언제 행복하다라고 말할까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죠. 그것은 세상적인 행복입니다. 진짜 내 영혼이 행복할 때가 언제냐? 내 영혼이 안식할 때가 언제냐? 내 영혼이 참 만족을 누릴 때가 언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참 안식을 누리고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요, 이것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과 나와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안식과 기쁨과 축복을 내가 더 풍성히 소유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던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 뒤에 다윗이 한 실수가 무엇이냐?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바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제가 한 시간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전했죠.
다른 왕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 다윗 왕이 지은 죄는 사실 죄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합이 지었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이 지은 죄가 큽니까? 다윗이 지은 죄가 큽니까?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가 큽니까? 다윗이 지은 죄가 큽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합이 지은 죄가 훨씬 더 크고요.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훨씬 더 커요. 다윗은 이들에 비하면 뭐 아주 적은 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합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기준에서 다윗이 범한 죄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범한 죄는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돼요. 비록 다윗이 아합이나 여로보암에 비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적은 죄를 지었지만 불신자들이 지은 죄와 신자들이 지은 죄는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죄에서 어긋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자에게는 죄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 대수롭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신자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죄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세상이 그런데 어쩌란 말이냐? 나만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성도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죄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은 불신자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윗은 죄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합과 여로보암은 자기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 줄 몰랐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이 죄를 범하고 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느냐?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어요. 바세베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이 우리아가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자기만 하면 자기의 죄가 덮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왕궁 문에서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잤어요. 자신의 첫 번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윗은 더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고 병사들을 후퇴시켜서 죽게 만들어라. 결국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죽었고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니, 요압이 다윗의 죄를 몰랐을까요? 다윗 주위에 있었던 신하들이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래서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게 했죠. 제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왜 나단 선지자를 보내었을까? 왜 보내었을까? 기다리시면 되는데 왜 보내었을까? 나단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면 나단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왜 보내느냐? 다윗이 범한 죄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범한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느냐?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책망을 듣는다는 것을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내서 나를 책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기분 나쁘다. 이걸 이기지를 못해요. 마음이 사냈다. 방법이 다르다.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데 방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참을 말하는데, 그죠? 진짜 말하는데 무슨 방법이 중요합니까? 물론 방법도 좋으면 좋겠지만, 그런 대부분 사람들은요, 기분 나쁘다. 마음이 사냈다. 방법이 틀렸다.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이 틀렸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만약요, 다윗의 죄가 이대로 숨겨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이 스스로 회개했을까? 그것은 모를 일이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임신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몇 개월이 걸리죠? 10개월이 걸리잖아요. 지금이 몇 개월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다윗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낸 거예요. 아마 다윗이 나단의 어떤 방문을 받지 못했더라면 회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이상 없네?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끄떡 없네?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졌을 거예요. 자,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면 해질수록 더 악한 죄를 범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면 해질수록 그 죄가 더 오래 갑니다. 더 길게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윗은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하 7장이 무슨 내용이죠? 사무엘하 7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다윗과 언약을 맺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은 다윗의 완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왜 보냈느냐?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라. 죄를 범했으니 회개해라. 죄를 청산하고 빨리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런 사인으로 하나님은 나단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나단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다윗은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야 돼요. 야, 내가 나의 죄를 숨기고 나의 죄가 들킬까 두려워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하기 위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은 깨달을 것이라 말해요. 자, 요즘 책망하기 쉬운 시대입니까? 어려운 시대입니까? 어려운 시대입니다. 책망 못합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요, 학생들이 담배 피우면 어른들이 야단을 쳤어요? 안 쳤어요? 다 쳤어요. 그럼 애들 다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잡히면 미안하다고. 요즘 애들 담배 피우면요, 야단 쳐요? 못 쳐요? 못 쳐요. 덤벼들어요. 당신은 뭔데? 이렇게 간섭하냐고. 저는 참 감사해요. 나는 이 옆에 고등학교가 학생들이 담배 많이 피우거든요. 저는 맨날 야단 쳐요. 근데 나한테 덤벼드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내가 인상이 좀 더러운가 봐요, 확실히. 말도 좀 이렇게 막 투박하니까. 전에 말했잖아요. 주주장 앞에서 아이들 한 일곱, 여덟 명이 주주장 한가운데서 뭐 담배를 다 피우고 있더라니까요. 그래, 내가 그때 차 타고 들어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창문 열고, 학생들, 담배 피우려면 저 바깥으로 가서 담배 피워. 그랬더니요, 한 놈이 나오더니, 예,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 가더라니까요. 다행이죠. 그거 딱 보면 아이들도 알아요. 아, 이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아는가 봐요. 요즘 아이들 야단 못 칩니다. 우리 뭐 장로님도 계시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편하게 책망을 못 해요. 애들이 뭐 이상하게 뭐 인권이다 해서 이상한 말 하잖아요. 자,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목사가 여러분을 책망하겠어요?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해요. 이렇게 잘난 척하는 저도 못해요. 이렇게 똑똑한 척하는 저도 여러분을 개인을 불러서 내가 야단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 칩니다. 그죠? 한 번씩 쫑꼬는 주죠. 비슷하게. 쫑꼬는 주지만은 막 책망이다. 이렇게는 안 하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은 알아들어요. 딱 설교하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회개하고 또 고치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요즘은요, 누가 없느냐? 나단이 없는 시대예요. 책망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간다는 것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서 책망했기 때문에 다윗이 바른 길로 갔단 말이에요. 요즘은 책망이 없는 시대단 말이에요. 책망이 없는 시대다 보니까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책망하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바른 길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책망을 해도 듣지 않는 학생들 너무 많아요. 책망을 해도 듣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바르게 가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나단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나단이 편했겠어요? 큰 짐을 지고 갔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요,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다른 선지자들도 있는데 왜 하필 납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나단은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갑니다. 가서 양 비유를 말하면서 그 악한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왕 앞에서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왜 사람이 간사하냐면요, 내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나단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내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내가 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게 힘들어요. 자, 우리 이 목사가 나 앞에 와서 나단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겁도 없이 누구한테 와서 지금 나단 짓을 하는 거예요. 지 학교 다닐 때 교수였고 지금은 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명령이라고 나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은요, 자기가 약한 사람에게는 나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서는요, 나단이 못 돼요. 내가 여러분 앞에서는 나단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유 목사님 앞에서는 나단이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못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뎌지느냐? 이 땅에 살면서 왜 죄에 대해서 무뎌지느냐? 첫째는 책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뎌지고요. 두 번째는요, 저주와 재앙이 금방 임하지 않기 때문에 무뎌지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누가 와서 책망해봤어요? 만약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짱 나타나가지고 안장로님 왜 그러세요? 왜 이런 죄를 짓습니까? 이런다면 죄 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경건한 삶을 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는데 막 저주와 재앙이 막 그때 임한다. 주일날 한번 빠졌더니 막 다리가 부러졌어. 나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목회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주일날 한번 빠졌더니 다리가 부러졌어. 그 다음날 빠졌더니 팔이 부러졌어. 그 다음날 빠졌더니 허리가 부러졌어. 이러면요, 교회 부흥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교회 부흥이에요. 목회하기도 너무 쉬워요. 그런데 안 부러져. 이상 없어. 오히려 편해. 왜? 교회 안 가도 되지. 헌금에 대한 부담도 없지. 시간이 자유롭지. 더 좋아. 이래서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나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낸 거예요. 다윗은 완벽한 범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단을 보낸 거죠. 자, 나단의 책망을 받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회개했습니다. 바로 요 글자가 중요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12장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깔끔하잖아요. 핑계대지 않잖아요. 왕의 권위로 억박지르지도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고백을 듣고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했어요. 왜 하나님이 제일 기뻐했을까요? 나단을 보내 목적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시 다윗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회개하면 누가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면 누가 제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시 돌아왔구나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의의는 없고 하나도 없잖아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자면 남의 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죄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회개의 관점에서 예수님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을까요?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요. 자, 예수님이 왜 오실까요? 회개하지 않는 자와 회개한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회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는가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회개하니까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 예배 드릴 때 회개하면 뭐 한다 했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산다예요. 회개 안 했으면 다윗이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자, 여러분은 회개하고 있습니까? 회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회개는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나단이 되자 이 말입니다. 나단의 순종으로 다윗이 회개했어요. 우리의 순종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단처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심부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심부름꾼이 돼야 돼요. 나는 의인이고 당신은 죄인이다 이런 관점에서 심부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심부름이죠. 어제 줌으로 예비 모임을 하는데 한 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현장 가면 늘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읽어주고 설명해 준대요. 그분이 부산에 계시는 분인데 늘 말씀을 읽어주고 설명해 준대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막 전에는 자기가 막 메시지 할 때보다 딱 성경 읽어주고 이 말씀 이런 뜻입니다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힘을 얻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기를 기다리고. 그렇죠 여러분. 심부름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의의를, 자기의 어떤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단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도 다윗처럼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다 실수한다. 다 죄를 범한다. 그러나 진실한 회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단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나단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 읽는 자는 나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읽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나단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매일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나단도 다윗도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다윗처럼 회개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깊은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하시고 성경을 읽음으로 다윗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피에 쓰인 대로 주 소유대의 내완이요 고 우리 완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 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싫은 일라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도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각 지역에서 영광에서 포항에서 또 일산에서 또 뭐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요. 또 미국에서, 미국은 뭐 뉴저지에서, 뉴욕에서, 멕시코에서 우리 정 일선 성도님이 사는 곳은 늘 들어도 무슨 주인지 자꾸 까먹어요. 그렇고 지구 또 그리고 저 캄보디아에서 삐익이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멕시코는 저 멕시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멕시코 주에 근영이가 이제 훈련을 마치고 그곳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고 뉴욕은 은주가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뉴저지에서는 희민이가 우리 희민이에게 지난번에 11주를 보내놨더니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너의 11주 우리 교회로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내와서 다행이죠. 어버이날이라고 돈도 100만 원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 우리 집사람 줬어요. 반반 해가지고 50만 원 줬어요.
이번 한 주간 나단의 책망을 들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 바르게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의 인도 유로하심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다윗처럼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